현대자동차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제 울산 4공장 포터 생산 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경주에 있는 1차 협력 업체가 지난 21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공장을 임시 폐쇄하고 포터 적재함 철판 부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나머지 공장은 정상 가동 중이며 포터 생산 라인도 오늘부터 정상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코로나19 관련 선제적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위기 극복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어제 울산 공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특별 합의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통근버스 출근자 발열 여부 확인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또 올해 임금 협상 교섭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노사 간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고 협력사와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